오늘은 경북 성주에 위치한 공장 경매 물건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번 유찰되어 감정가의 반값 금액인 최저가 6억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건은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소재 용암면사무소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소규모 공장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해 있어 대형 차량 진출입 문제 없으며 남성주 IC까지 2.1km 차량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타경 37,622. 소재지는 경북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934-12번지 외 1필지입니다. 토지 면적 784.38평, 건물 면적 328.67평이며 건물과 토지 전부 매각입니다. 감정은 12억 1,890만원의 감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2회 유찰되어 49% 금액인 5억 9,730만원에 2024년 2월 15일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건의 경계이고요.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고 군유지 도로로 도로 사용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토지는 두 필지로 사곡리 934-12번지와 19번지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용지로 784.38평이며 7억 8천만원의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단층 건물 두 동으로 일반 철골 구조 판넬 지붕 첨하고 약 9m입니다. 4억 700만원의 감정이 되어 있고요. 2013년과 2014년에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시회 건물 이렇게 감정이 되어 있고요. 기계기구 오버헤드 크레인 1878만원의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15년 5월에 평당 금액 139만원에 거래가 되었던 물건이고요. 3차 최저가 기준으로 평당 금액은 76만원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 문제 없으며 권리 분석상 인수되는 권리 없는 공장입니다. 본 물건에 관심 있거나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